캡슐 내시경 검사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캡슐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환자분들께 검사의 개념과 준비 과정, 그리고 검사 전후의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정확하고 원만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 개념. 사람의 소화관은 식도와 위, 소장과 대장을 거쳐 항문으로 이어집니다. 일반적인 내시경을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는 식도나 위, 대장 등과 달리 소장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내시경으로 접근이 곤란하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와 진단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캡슐 내시경 검사란 카메라가 달린 일회용 캡슐을 사용하여 소장의 내부를 관찰하는 검사로서 캡슐이 소화관 내부를 통과하면서 촬영한 영상을 피부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영상 기록 장치로 수신한 다음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내시경으로는 진단이 어려웠던 소장 출혈이나 소장 염증, 소장에 발생한 종양 등을 진단하거나 만성 복통, 만성 설사 등의 원인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검사 전 준비 사항. 금식 관련. 검사 전날 점심은 낮 12시 정도에 소화가 잘 되는 미음으로 드시고 그 이후부터는 금식을 해야 하는데 생수는 검사 3시간 전까지 드실 수 있습니다. 검사 전날 저녁 7시부터 장 내부의 내용물들을 깨끗이 비워내기 위해 다음의 방법에 따라 설사약을 복용합니다. 먼저 차가운 생수 2리터를 준비한 다음 500ml 용기에 코리트산 한 포를 넣고 적당량의 물을 넣어 잘 녹인 다음 표시성까지 추가로 물을 붓습니다. 설사약 500ml를 10분 간격으로 250ml씩 2회에 나누어 신속하게 마십니다. 이상의 방법으로 모두 4포의 코리트산을 한두 시간 이내에 모두 복용하는데 마지막으로 드시는 물컵에는 가소코렉 3팩을 넣고 흔들어서 함께 드십시오. 설사약을 복용하고 한두 시간이 지나면 배가 살살 아프면서 설사가 시작되는데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검사 3시간 전까지는 생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 투약 관련. 철분제는 검사 3일 전부터 중단합니다. 혈압약, 항응고제, 면역억제제, 장기이식약 등은 평소 복용하는 시간대에 소량의 물과 함께 복용하십시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금식을 시행하는 검사 당일 아침에는 인슐린이나 당뇨병 약을 투여하지 마십시오. 기타 사항. 검사 첫날 기기를 장착하고 귀가 후 24시간 동안 생활한 다음 둘째 날 병원을 방문하여 기기를 제거합니다. 검사 중에는 세안이나 샤워가 불가능하며 병원에 오실 때에는 너무 꽉 끼지 않고 편하게 입고 벗을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십시오. 캡슐 내시경 검사의 총 검사 비용은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입니다. 검사 후에는 50만 원 정도의 재료비 수납이 있으므로 해당 비용을 사전에 준비해 주십시오. 검사 과정. 먼저 캡슐에서 전송되는 신호를 수신하는 센서를 복부에 부착하고 영상 기록 장치가 든 작은 가방을 어깨나 허리에 착용합니다. 이제 캡슐을 물과 함께 복용하면 검사가 시작되는데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12시간입니다. 캡슐을 복용하고 2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금식을 해야 하고 2시간이 지난 후에는 생수를, 4시간이 지난 후에는 죽 등의 가벼운 음식을 드실 수 있으며 그 이후로는 일반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약 등 평소 드시던 약은 캡슐 복용 4시간 후부터 드실 수 있습니다.
검사용 벨트는 계속 허리에 착용하며 누워있는 시간에는 벨트를 풀어서 가까이 둡니다. 검사가 끝날 때까지 일상적인 활동은 가능하지만 과도한 육체적 운동은 피해야 하며 센서가 떨어지거나 영상 기록 장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캡슐 복용 다음 날은 병원을 방문하여 센서와 영상 기록 장치를 제거하며 검사 결과는 예약된 진료일에 담당 의사로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안내. 캡슐을 복용하신 후 복통이나 구역,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병원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방문하십시오. 한편, 복용한 캡슐 내시경은 일주일 이내에 대변으로 배출되는데 캡슐 내시경은 일회용이므로 재사용하지 않으며 장치를 회수하거나 배출 여부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검사의 합병증과 부작용. 검사 실패. 캡슐 내시경 검사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확인이 어려웠던 소장의 내부를 영상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캡슐 내시경 검사만으로 소화기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상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금식 등의 전처치가 불충분하여 소화관 내에 음식물이 남아있는 경우 심한 장기능 저하가 동반되거나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진단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얻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폐쇄. 드물지만 소화관의 좁아진 부위에 캡슐이 걸리는 경우에는 장폐쇄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술 방법의 변경. 소장에 출혈성 병변이 발견되어 지혈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장 내시경이나 방사선 영상을 이용한 중재적 시술, 수술적 치료 등이 시행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캡슐 내시경 검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